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께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인식하든지 인식하지 못하든지 주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해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이끌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영적으로도 민감해서 모든 순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마음에 다가와 감동해 주시고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우리의 매일매일의 발걸음이 오직 부르심에 응답해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이끌려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면서 주님 닮아가며 주님께서 행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성령에 이끌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오니 예배하는 우리 마음속에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게 하시고 또 감격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내일부터 시작되는 설 연휴로 인해서 분주하게 오갈 때에도 하나님 혹 오가는 발걸음 발걸음 지켜주셔서 아무런 사고 없게 하여 주시고 또 부지 중에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중에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혹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셔서 건강하게 보내게 해주시고 또 늘 주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신 거룩한 소원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주의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전에게 주님 앞에 모인 주의 종들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은혜로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사무엘하 19장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사무엘하 19장 1절부터 15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의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하여 함께 읽습니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유단을 건너가려고 길갈로 오니라. 아멘. 내일부터 설 연휴죠. 새해 인사 또 한 번 해야 되죠. 내일부터 만나시면은 그 자녀들이나 세배 받으실 텐데 또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인사를 할 텐데 예, 그때 하시고 오늘 하지 말까요? 예, 하여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설 때 어디들 금년은 어떻게 지내시나 궁금합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세요? 집에 계세요? 예, 예, 사위 새로 맞았으니까 사위한테 세배 받으시고 세뱃돈도 받으시고 예, 이거 이 방송 우리 저 찬미하고 국강성이 보는지 모르겠네. 예, 올해는 세배 돈을 드리면서 세배해야 되는데. 윤수 장로님은 어떻게 해? 그냥 집에 계세요? 네. 예, 장로님은 손자들한테 세뱃돈을 또 세뱃돈은 아들 딸에게 주는 것보다 더 많이 주더라고요. 손자한테 많이 나가게 생겼습니다. 유권사님은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네. 금년에는 방콕에 가셔야 돼요. 방콕에. 신권사님, 방콕이요? 네. 동남아는 가셔요. 네, 동남아는 어디냐고요? 네, 동네에 남아있는 게 동남아입니다. 우리 조 집사님은 부모님 댁에 한번 예, 뭐 뉴스에 보니까 제주도에 금년에 많이들 13만 명인가가 제주도에 지금 가서 제주도는 또 초비상이랍니다. 코로나 검사 받고 결과도 안 보고 가가지고 공항에 제주 공항에 내리니까 확진됐다고. 그러면 그 비행기 안에 같이 탔던 사람들은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여튼 여러 가지 염려되는 게 많은데 요즘 인사는 그런 겁니다. 아무튼 건강하시라고. 아무튼 건강하시라고. 설 때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다윗을 계속 보고 있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참 아픔이 많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큰 아픔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그 압살롬의 반역, 그 이전에 이제 또 형제들끼리 죽이는 그런 일이 있고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죠. 압살롬의 반역 그리고 결국은 그 압살롬도 죽게 되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오늘 말씀 끝까지는 안 읽었습니다만은 앞부분에 다윗이 슬퍼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참, 18장 마지막 33절에도 그게 나오고, 또 19장 4절에도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내 아들아, 내 아들아. 참, 요 구절을 읽으면서, 이 말씀을 읽으면서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예, 그런 생각이 막제 가슴에 저리듯이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제가 어렸을 때, 필름이 기억이 잘안 나요. 아주 어렸을 때니까. 기억은 다안 나는데, 중간중간 토막토막 기억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제 위로 누님과 형님이 한날에 강화도에서 갯벌에서 죽었거든요. 한날에 조개캐러 갔다가 형하고 누나가 어렸을 때죠. 어린 나이에. 근데 그 순간 전체는 생각 안 나고 이게 형이 그러니까 그둘 빠지고 그 형이죠. 나이 차이가 가끔 우리 교회에 오셨던 형. 그 바닷길로부터 초지 바다잖아요. 그 논두렁길을 막 맨발로 뛰어오는 형이 뛰어오는 그 모습이 그한 장면이 제 머리에 박혀 있고 그리고 제 바로 밑에 동생을 어머니가 업고 업으시고 방을 걸레질 하다가 옛날에 나 걸레질 했잖아요. 무릎 꿇고 또 애기들이 많으니까 애기 하나는 등에 업고 구부리고 이렇게 무릎으로 하면서 걸레질 하다가 저는 한쪽에서 이렇게 놀다가 갑자기 엄마가 우시는 그게 마치 필름이 끊긴 것처럼 그게 장면이 이렇게 생각이 나요. 예, 그게 평생 잊혀지지 않더라고요. 그 이상하게. 그 장면은 아주 생생해요. 그 장면은. 그래서 오늘 제 생일이어서 우리 형제들 카톡방에 오빠 축하해. 뭐또 막내 제부가 제수 제 뭐야? 아주버님 축하해 이렇게 막 하다가 형이 60년 전에 제가 태어난 날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갑자기 아버지가 뒷집으로 막 달려가셨던 생각이 난다. 이렇게 거기다가 카톡방에다 써놨더라고요. 올렸더라고요. 글을. 아무튼 평생 살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들이 있을 텐데 아마 그게 즐거울 때보다는 아마 그런 아픔이 더 오래 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게 다윗에게는 아마 그게 평생 가슴에 남아 있어서 지워지지 않는 아픔의 순간이 아닐까 싶어요. 이게 내 아들 압살로마, 압살로마 하는 왕이지만 왕이기 이전에 한 아버지 아닙니까? 또그 아들이 그냥 뭐 살다가 병 걸려서 죽어도 그게 아픈데 이런 상황에서 반란을 일으켰다가 거기서 이렇게 죽게 되는 그 아픔이니까 이게 평생 다윗에게는 가슴에 아픔으로 남아 있지 않을까 그런 씻을 수 없는 아픔이죠. 씻을 수 있는 아픔이기도 하지만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될 슬픔이죠. 씻을 수 없는 아픔은 그 아들의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이고, 또 평생 가슴에 묻어야 될 슬픔은 그 아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한 나라의 왕이지만 아들을 잃은 아버지로서의 다윗의 인간적인 면이 여기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우리가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인간적이다 그러면 신앙적이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건 아니죠. 우리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깊어지면 참 인간적이 된다는 생각이 저는 들어요. 아픔에 같이 공감할 수 있고 또 같이 슬퍼할 수 있고 예. 제가 어렸을 때 장례식에 교인들의 장례들이 이제 많이 있으니까 종종 가잖아요. 장례 가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었어요.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거나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슬프잖아요. 안 슬픈가요? 그 울어요, 안 울어요? 울잖아요. 그럼 왜 쟤는 왜 울어? 믿음 없이. 이렇게 말하는 분이 간혹 있어요. 그럼 울면 안 되는 건가? 안 되나요? 슬픔은 슬픔이잖아요. 그건 믿음 있고 없고하고는 상관없잖아요. 다시 만날 수 없으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말과 서로 다른 양쪽 끝면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경향들이 간혹 있는데 성경은 다윗의 인간적인 면을 죄악시하거나 감추려고 하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에게도서도 그런 모습 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앞에 두고 제자들에게 내가 죽게 되었으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는 것을 고스란히 겪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이다라고 하는 말은 비신앙적이다라고 하는 말이 아닌 거죠. 이런 일들은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죄와 실수 또 그로 인해서 아픔과 갈등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매일 마주하는 현실입니다. 피해갈 수 없는 일들이죠. 다윗에게도 그런 일이 있었고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도 받고 은혜도 받고 위로가 되는 것은 그런 일상에서도 늘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것이고 그럴 때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솔직하게 고백했고 그리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위대한 기적의 사건들이 일어나거나 엄청난 사건들이 일어나야만 그것이 신앙적인 것이 아니고 믿음 좋은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이 없어도 일상 가운데 그 자체가 우리가 살아가는 자체가 은혜고 요즘에는 제가 늘 제 아내하고 그런 이야기를 뭐 차를 마시든지 또 같이 밥을 먹을 시간에 마주 앉아서 짤막짤막한 그런 고백들을 해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상이 참 은혜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참 은혜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게 무슨 굉장한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물론 거기서도 받는 경험하는 은혜가 있지만 매일 이렇게 숨 쉬듯이 호흡하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것. 그게 영적인 민감함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상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 거기에 그 1번 문제 바로 위에 두 줄 보십시오. 그게 이제 달라스 윌라드라고 하는 분이 쓴 책에서 제가 인용한 글입니다. 천지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부요함을 발견하는 길은 천지 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말이에요. 그 은혜를 우리가 발견하는 거 말이에요. 좀 더 다른 표현으로 하면 그 하나님을 은혜를 경험하는 거 말입니다. 그렇게 발견하는 길은 인격적 추구와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주님을 추구해가는 거예요. 필요할 때 문제 있을 때 그거 해결해달라고 하나님을 도구화하고 하나님이 나의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해결자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추구하고 그리고 영적인 방향을 조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걸어갔던 우리가 추구하고 또 우리가 걸어갔던 그 길에서 돌아서서 영적인 방향을 조정하고 잘못된 길이면 돌아서야 되잖아요. 돌아서야 되기도 하고 방향을 잘 조정해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어로 하마르티아 헬라어로 하마르티아라고 얘기하는데 그거는 관역을 내가 화살을 쏘았는데 이게 관역에서 딱 맞지 않고 빗나가는 걸 갖다가 죄라 그 단어가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돌아서는 것은 뭐예요? 그 방향을 잘못된 걸 방향을 잡아야 되지. 내가 부산으로 가려 그러면 그 길을 따라가야지. 잘못된 줄 알면서도 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방향을 틀어야죠. 그것처럼 방향을 조정하고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입니다. 그게 이제 성경으로 얘기하면 심령이 가난해진 거고요. 어린이처럼 사모하는 마음이고요.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다 들으셨겠는데 어느 분이 전화를 오늘 했어요. 전화해가지고 그 말씀에서 그동안 느꼈던 것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받았던 은혜의 도전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지 않았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받지 않았었다. 거기에 큰 도전이 됐습니다. 하고 전화를 하셨었어요. 어느 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즐겨받는. 이게 받을 준비죠.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나타내 보이시는 하나님의 반응, 하나님께서 그 당신을 보여주시고 나타내 주시고 역사하신다. 이게 온 천지만물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길이다. 그냥 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주고 싶으신데 우리 쪽에서 인격적 추구, 영적 방향 조정, 그리고 받아들일 준비.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그 은혜가 임하는 거죠. 거기다 제가 미처 적지는 못했습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라고 하는, 읽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워낙 유명한 책이고, 그리고 뭐 책이 작기 때문에, 아주 얇기 때문에, 마음 먹으면은, 뭐 한 30분만 읽어도 읽을 수 있는 책인데 그런데 또 그건 그렇게 읽어서는 의미가 없어요. 한 장 한 장을 이렇게 곱씹으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일기니까 일기에서 고백했던 내용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나는 순간순간 하나님께 가야 한다. 이 세상에서 내게 위안이 되는 것은 내가 이제는 그분을 믿음으로 뵙는다는 것이다. 믿음으로 뵙다 보니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 그리고 마지막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이건데 나는 그분을 더 이상 믿지 않는다. 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냥 배울 뿐이다. 이게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믿음으로 뵙다 보니 간혹 이런 고백까지 하게 된다. 나는 더 이상 그분을 믿지 않는다. 그냥 배울 뿐이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그냥 그분을 뵙는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예요. 더 이상 소원도 부족함도 없는 거예요. 그냥 그분 앞에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 아니십니까? 뭐가 더 필요하겠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엄청난 거 아닙니까? 요즘 마태복음 많이 읽었잖아요. 새벽 기도하면서도 그동안 또 마태복음을 또 설교를 여러 번 했는데, 근데 금년에 이제 1월부터 마태복음 새벽마다 보고 주일마다 지금 몇 주째 설교하면서 마태복음을 좀 더,
그동안 봤던 것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전체를 쭉 보면서 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임마누엘에 대한 은혜 그분이 누구신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에 마치 예, 비를 맞으면 온몸이 젖듯이 그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쭉 스폰지에 물이 스며들듯이 예, 그런 제 그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여튼 그런 느낌이에요. 느낌이 예, 하나님의 말씀을 즐겨봤네요. 하여튼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매일매일 그런 은혜를 경험하면서 충만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게 신앙생활의 축복 아닙니까? 자, 다윗의 아픔의 장면인데 자,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다윗이 얼마나 슬펐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그렇게 다윗이 슬퍼하니까 목숨 걸고 승리한 군인들은 성읍으로 돌아오는데 마치 패잔병처럼 조용히 자기 성읍으로 들어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예, 1절부터 3절에.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승리했는데 기뻐할 수 없는 거예요. 군인들은 목숨 걸고 전쟁에서 싸워서 이겼는데 반란을 제압했는데 왕은 기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이해는 되잖아요. 그러니 승리하고 돌아온 그 군인들은 도리어 패잔병처럼 죄지은 사람처럼 조용히 돌아갔다. 다윗이 엉엉 우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상한 상황이 돼버렸잖아요. 요압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죠. 요압이 이것을 보면서 통치권의 위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윗을 찾아가서 부하들을 위로해 주십시오라고 요구하는데 그 과정이 조금 이상해요. 그래서 5절부터 7절에 있는 내용을 보면 요압이 다윗에게 한 말 우리가 아까 읽으셨는데 이 좀 여러분의 느낌이 어떻습니까? 요압이 왕에게 찾아가서 하는 말입니다. 5절을 보세요.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이 말 보세요. 이 말 여러분 느낌 한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죽었더라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할 때 요압의 마음이 어떤 거예요? 이런 말. 그러니까 이런 말이거든요. 아니 차라리 우리가 죽었으면 왕이 좋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럼 이게 그의 요압의 심기가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예? 요런 걸 뭐 어떻게 표현해야 되죠? 요압이 지금 꼬여 있죠. 꼬여도 아주 단단히 꼬인 거예요. 그 말도 이렇게 하면 아주 저거 야 지금 말을 죄송합니다. 곧다이로 하냐고 놈 이런 말을 해도 얄밉게 하는 거 있잖아요. 네. 차라리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왕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요압이 굉장히 뒤틀려 있어요 속이. 그러면서 7절 보세요.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노니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있지 아니하고 그렇게 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모든 화보다 더 심한 일을 당할 겁니다. 이게 지금 신하가 왕에게 할 말인가요? 아무리 속이 뒤틀렸어도 아니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또 요압은
그래도 누구보다 다윗을 잘 아는 사람이고 다윗과 가까이는요 사촌지간이기도 하거든. 그렇게 충성했던 요압인데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마음은 이해되잖아요. 같이 같은 자식을 둔 사람이라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면 저럴까 좀 기다려줄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왕이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러나 아프시더라도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생각이 되니까 신하들도 고생했으니까 좀 위로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아, 그러면은 이거 얼마나 좋은 거예요. 예의를 갖추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대로 얘기합니까? 차라리 우리가 죽었어야 되는 건데 살아왔다고. 예? 만약에 위로하지 않으면 오늘 밤에 신하들 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당신 젊었을 때부터 고생 많이 하고 아픔 많이 겪었는데 그거보다 더 심한 고통을 겪게 될 거라고. 이건 저주도 아니고 악담도 이런 악담이에요. 참 알아달라고 하는 마음도 이해는 돼요. 또 이 위로도 해줘야죠. 또 다 요압도 공이 없다고 볼 수는 없으니까 또 위로도 해줘야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근데 조금 선을 넘은 것 같아요. 요압의 마음에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냥 이 공 인정해 주지 않으면 내가 뭔가를 해보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그 속에 있었는지. 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이 감정의 동물이긴 합니다만은 감정 때문에 말의 실수가 참 많거든요. 그동안 잘 싸워왔는데, 그동안 많은 일을 덕을 세웠는데 한마디 때문에 그 상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동안 수고했는데 그 한순간의 말 때문에 그동안 쌓았던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럴 가능성이 있죠. 그러나 어쨌든 그것을 그래서 자기 입, 혀를 제어하는 것은 성을 차지하는 용사보다도 강하다. 네, 잠언서에 말씀하고 있죠. 자, 이게 이제 다윗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저놈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럴 마음이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 만큼 그럽니다. 하여튼 그러나 다윗은 그 말을 순순히 따라주고 8절에 보니까 왕문에 나가서 백성들을 위로하겠다 보니까 백성들이 왕 앞에 나오지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또 이 위기가 넘어갑니다. 자, 2번입니다. 9절부터 15절에 보면은요. 이제 요단을 건넜던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는 그 일을 과정을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환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궁으로. 그런데 환궁하는데 누가 이 일을 주도하느냐 하는 것을 두고 남유다 지파와 북이스라엘의 열 지파 사이에 주도권 싸움을 벌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다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나라를 세워가는 거니까 거기에 주도권을 잡으면 하여튼 앞으로 이 나라의 어떤 이 힘을 차지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갈등이 참 많아요. 그래서 이제 압살롬이 폈던 북이스라엘 지파가 그게 9절입니다. 먼저 나섭니다. 북이스라엘 지파, 압살롬 편에 들었던 사람들이 열 지파죠. 그동안 잘못을 상쇄할 목적으로 왕의 황궁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고 먼저 나섭니다. 그래서 9절, 10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압살롬을 피해서 나가셨던 왕이 우리가 이제 그 압살롬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었는데 그러니까 죽었고 그래서 그 원수에게서 다윗이 우리를 구원했으니까
이제 다시 왕을 모셔오는 일에 너희가 앞장서야 된다. 왜 잠잠히 있느냐? 그러고 먼저 앞장서겠다고 그래요. 그동안 이제 압살롬이 편에 섰었을 때지만 그동안의 어떤 잘못을 뉘우치는 그런,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동안 잘못한 것을 만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인 것 같아요. 그렇게 주도하자고 나섭니다. 그러자 다윗은 11절에 보니까 사독과 아비아다를 보내서 유다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를 해요. 너희가 이 일에 앞장서라. 그렇게 하고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던 아마사 13절 아마사. 그러니까 압살롬의 군 지휘관이었으니까 반역하는 압살롬의 지휘관이었으니까 이것도 반역자지요. 근데 그 아마사를 그동안 군대 장관으로 있었던 요압 대신해서 다윗의 군대 장관으로 아마사를 등용시켜요. 그러니까 그 원수나 마찬가지일 건데 그를 군대 장관으로, 최측근으로 다윗이 등용합니다. 요압을 물리고. 자, 왜 그렇게 했다고 생각되십니까? 정치적인 계산으로 하면 그 앞에 사건이 요압이 요놈이 이제 점점 좀 컸다고 말이지 나를 무시하는구나. 이거 더 컸다가는 큰일 나겠는데 해서 아예 제압해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그를 군대장관에서 파면하고 아마사를 세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 요압이 더 크면 안 되니까. 그건 단순히 정치적인 계산이에요. 그런 면도 있었을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런 생각이 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아마사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거든요. 군 지휘관이었거든요. 그걸 가까이 둬야 돼요. 이제는. 가까이 둬서 또다시 이런 일을 꾸미지 못하도록. 이것도 어떤 그 정치적인 어떤 방법일 수 있습니다. 통치자의. 그런데 단순히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것도 있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전체적인 흐름을 가만히 봤을 때는 단순히 그런 계산만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보다 더 큰 것이 보이는데 그건 뭐냐면 북이스라엘 열지파 압살롬을 지지했던 사람들. 그러니까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열지파는요, 우리나라 지역 감정처럼 이스라엘에게도 굉장히 골이 깊어요. 그런 감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다윗이 왕 됐을 때 남유다의 왕으로 있다가 7년 6개월 지난 뒤에 북이스라엘 남북을 통일해서 통일 왕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솔로몬 뒤에 이제 다시 또 갈라지게 되는데 이 골이 깊은 거예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이걸 끌어안는 겁니다. 비록 반란을 일으켰고 압살롬에 폈던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내 백성이다. 이 분열되는 것을 다시 끌어안네. 내치는 거는 할 수 있어요. 그것도 쉬운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쉬운 거예요. 그러나 끌어안는 것은 어렵지만 그게 더 좋은 거죠. 끌어안을 수 있으면. 그래서 하나 되게 할 수 있으면. 그래서 아마사를 곁에 둔다고 하는 것은요, 사실은 상당한 위험 부담이 있는 거예요. 언제 그가 칼을 자기에게 겨눌 수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반란의 교수의 군대 장관이었으니까 말이죠. 그를 가까이 뒀다는 얘기는 잘못하면 이게 언제 나한테 칼을 겨눌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위험 부담도 어떤 면에서는 감수해야 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남북의 어떤 균형을 맞추고 그래서 조화를 이루고 분열된 것을 하나로 이루어가는 것.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교회는요
교회는 늘 하나 되기를 힘써야 돼요.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의 역사는 분열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언제나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성령의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은 가르는 것이 아니라 모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분열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 다툼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은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수를 두어서, 그래 저를 내치지 않고 내 가까이 두어서 내가 감시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아마사를 가까이 뒀다기보다는, 그리고 요압은 놔두면 더 커지기 때문에 위험인물이니까 아예 여기서 더 이상 크지 못하게 내쳐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정치적인 셈법으로 했다기보다는 남북 이스라엘의 분열된 이 아픔, 그것을 치유하는 일, 치유하고 회복하는 일, 그 일에 더 관심을 두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요압으로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울 수 있죠. 어쨌든 요압은 이 일로 인해서 나중에 죽게 됩니다만은, 이게 이제 우리가 늘 힘써야 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내려놓는 게 있어야 되고요. 희생하는 게 있어야 되고요. 포기하는 게 있어야 되고. 그거 없이 하나 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왜? 누구나 다 포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래서는 하나가 되기 어렵죠. 그 다음에 3번. 16절부터 40절까지에 보면은 다윗이 요단을 건너오는 과정에서 여기 이제 한 세 사람, 사람 수로 말하면 세 사람 이상인데 크게 세 사람의 만남이 있어요. 첫 번째는 다윗이 예루살렘 떠나서 도피할 때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입니다. 시므이 저주했던 사람이죠. 그 16절부터 23절까지 그 16장 5절부터 13절에 보면 그때 다윗을 저주했던 내용이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주하는 것이라면 내가 어찌 저를 뭐라고 하겠느냐고 감당했지요. 그 저주를. 힘든 일인데 참 대단하죠. 그리고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이 왕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왕을 돕는 척하면서 왕에게 필요한, 왕과 왕의 부하들에게 필요한 나귀도 가져오고 먹을 것도 가져왔던 시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16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내용인데 그게 오늘 본문에는 17절에 한번 등장하지요. 그러니까 시므이가 이 시바와 함께 옵니다.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사울의 손자이고 요나단의 아들인 므비보셋이 요나단이 이제 다윗이 요단을 건널 때 이제 찾아오고, 또 세 번째는 다윗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최선을 다해서 도왔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이 요단을 건너 황궁하는 일에 도와줍니다.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세 사건인데, 첫 번째, 시므이와 시바. 시므이는 잘 아는 대로 다윗을 저주했던 사람이잖아요. 쫓겨가는 거 보고, 야, 저 잘 됐다. 봐라,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셔가지고 아들에게 쫓겨간다. 막 저주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시바는 요나단의 아들, 므비보셋의 종인데, 므비보셋이 왕을 배반했습니다. 그러면서 와가지고 왕을 돕는 척 하니까 다윗이 그 말을 듣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네가 다 가져라 하고 줍니다. 이제 그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이 와요. 그러니까 이 21절에 보니까 아비새가 그걸 보고, 아, 저놈 왕을 저주했던 놈 아닙니까? 내가 가서 당장 죽이겠습니다. 가만둬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막 화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21절에 그 아비새가 한 말이죠. 그러니까 22절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느냐? 왕이 시므에게 이르되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에게 맹세를. 아니요,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죽일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기쁜 때인데 왜 죽이느냐? 예, 그리고 그를 끌어안습니다. 사실 요런 사람은 좀 얄밉잖아요. 그때 막 저주했다가 이제 다시 회복되니까 그 앞에 와가지고 굽신굽신하고 또 언제 또 배반할지 모르는 사람인데, 얄미운데. 근데 끌어안아요. 다윗이 끌어안고. 그 다음에 므비보셋이죠. 므비보셋은 시바가 그렇게 왕을 배반했다라고 얘기하고 했던, 그때 이제 다윗이 그 말을 듣고 그런 줄 알고 므비보셋의 재산을 시바에게 다 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므비보셋이 오니까 므비보셋에게 물어요. 그때 시바가 와서 그렇게 얘기했는데 왜 내가 도망갈 때 너는 따라오지 않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내가 26절을 보세요.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달을 젊으로 내 낙이 안장을 지워 그의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했는데 내 종이 나를 속이고. 그게 누구냐면, 그게 누구예요? 시바죠, 시바. 시바가 속이고 나를 왕께 모함했습니다. 나는 절대로 그런 일이, 내 종이 했던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다윗이 그때 그 이야기 속은 거죠, 시바에게. 그러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거죠. 그래서 그에게 줬던 재산 반을 다시 므비보셋에게 돌려줍니다. 그리고 뭐 시바들 죽였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냥 끌어안습니다. 이것도 역시 끌어안아요. 그리고 바르실레입니다. 31절 이하에. 바르실레는 다윗이 도피해서 마하나임에 잠시 머물렀던 때인데 그때 필요한 모든 그 지역의 거부였던 것 같아요. 재산이 많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게 먹을 것 뭐 다 공개해 줍니다. 어려움 당한 왕에게 먹을 것도 갖다 주고 하여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정성을 다해서 대접을 해요. 이런 사람들이 꼭 있거든요. 예수님에게도 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있고, 예수님 십자가 지러 예루살렘 올라갔을 때 나귀를 준비하고 있다가 쓰시겠다고 하니까 내려드렸던 사람이 있고, 다락방도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위해서 예수님께 내드렸던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그냥 순종한 사람들이죠. 그런 참 귀한 사람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일에 언제나 헌신하고 충성하는 사람. 상급을 받아 마땅하죠. 그래서 다윗이 그래 고맙다, 이제 나와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자, 내가 너에게 큰 상을 주겠다. 그러니까 바르실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나는 나이가 들었습니다. 이제 가서 제가 무슨 영화를 보고 제가 나이가 들었으니 왕을 돕는 일에도 힘이 되지 못합니다.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 소원 있는데 그거 들어주시겠습니까? 그 소원이 뭐냐? 저는 이제 늙었으니까 제가 아니라 제 아들 김함, 37절에 나의 왕의 종 김함이 여기 있사오니 그가 내 대신 올라가서 왕을 섬기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자,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오면 어떨까요? 이게 탐욕이 있는 사람은 생각해 보면 이게 내가 가서 한 자리 차지하면 그거 누구 거가 될, 아들 거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도 누리고 내 아들도 물려받아서 누릴 수 있잖아요. 근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만족합니다. 내가 왕에게 한 건 보상을 위해서 한 게 아니고 그저 섬길 기회가 됐으니 충성당한 것뿐이고 나는 이것으로 만족합니다. 혹 왕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면 제 아들 가서 왕이 필요한 대로 쓰십시오. 아들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아들의 길을 열어주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이지 않아요? 참 지혜로운 것. 욕심이 언제나 욕심이 앞서면 언제나 어리석어져요. 욕심이 앞서면 어리석어져요. 근데 그 이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뭐 안 하려고 해서 하려고 해서 들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의 40절에 보니까 왕이 건너갈 때 기맘도 함께 건너가죠. 그리고 왕과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갑니다. 정말 금유한양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죠. 어쨌든 그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예루살렘 돌아갑니다. 마지막 41절부터 41절은 이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 일어난 갈등이에요. 누가 공이 있다, 누가 공이 있다고 서로 다투는데 어쨌든 이 일이 이제 계속 갑니다만은 이 일도 일단 다윗이 서로의 갈등을 이제 일단 잠재우고 하나 되게 했어요. 자, 이게 이제 다윗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큰 아픔의 문제가 해결이 된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가만히 보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려 계속 드렸는데 다윗이 어떤 면에서는요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또 지금 여기에 이 세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에게 대해서 하는 일들을 가만히 보면 그는 왕으로서 참 그동안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 어떤 계산이 밝을 수도 있어요. 근데 다윗은 절대로 계산 그렇게 자기 머리로 뭔가 이렇게 계산하지 않는 사람이니 계속 보아서 알듯이 그렇게 계산 안 하는 사람이에요. 언제나 내려놓고 끌어안고 예. 다윗이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쓰셨던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예. 그 위기가 그리고 어쨌든 다윗의 실수로 인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다윗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채찍으로 그를 쳤다고 그러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서 있었던 사람. 하나님이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여러분 참된 회복은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때 그게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는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충성하는 거죠. 그 충성에는 나의 어떤 욕심이나 사적인 감정이 들어가지 않아요. 그저 감사하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그것이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달라스 윌라드의 이 이야기가 오늘 말씀의 결론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데 앞에서 제가 소개를 했습니다. 그저 로렌스 형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저 주님만 배울 뿐입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사람들이고 은혜 받은 사람들이고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그 은혜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어진 일에 언제나 그렇게 믿음으로 한순간 한순간 응답해 가는 것이 그게 복된 삶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늘 주님 앞에 응답해가는 삶이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그 주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설 여러분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또 다녀오실 일들은 건강하게 잘 다녀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이고 또 주께로부터 우리가 모든 복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 앞에 믿음으로 응답해 갈 때에 하나님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 사용하시려고 할 때에
주님, 써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일에 헌신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늘 주의 일에 헌신해 갈 수 있는 그 은혜 주심에 대한 감사함으로 주여 주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믿음으로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